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 전국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췄습니다. 무대 천장에는 음향 반사판을 설치했고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부천 아트센터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성대하게 공연을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런던 필하모닉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뭐 다른 롯데홀 같은 데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국내 최초로 폐소각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부천 아트벙커 B39. 육중한 기계를 비롯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이색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적 전시나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기에도 제격입니다.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여기에서 아주 성장하고 발표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면서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여기서 쉼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충족을 가질 수도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국제축제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51개국 작품 260여 편이 선보인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폐막식이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전체 관객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민식을 주제로 한 배우 특별전도 관람객이 6배 가까이 늘며 흥행에 성공해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부천 지역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큰 영화제 온 게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개최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에는 23개국 댄서 8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부천국제 만화축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세계 만화 애호가들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